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를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2장을 봅시다. 15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15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30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그러한데 여스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셨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존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로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 노를 경록해 한 영혼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므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주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에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도 터도 듬게 하들도다. 내가 재앙들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켜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특끌에 드는 것이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이까지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이 그를 격동하여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의 높음이요 여호와의 영향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이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애끓는 심정으로 유언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의 내용들이 우리가 듣기에는 그리 달갑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오늘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했는지, 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풀어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 담겨있는 애틋한 사랑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힘있게 역사하게 하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시대 꼭 필요한 말씀들 사랑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사랑이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은 모두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면은 그 잘못된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부득불 매를 대고 훈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사랑을 오해를 하는 것이 뭐 자기 중심으로 그 사랑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잘못해도
부모가 자기에게 아무 잔소리를 안 하고 매를 안 대는 걸 사랑이라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몸에 조금이라도 어떤 위해가 가해질 것 같으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 조그마한 저 꼬맹이도 지한테 뭐라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얼굴이 이래가지고 풀긴다니까요. 그 지 좋아질 것 같으면 와가지고 하, 웃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저 아이를 보면서 내가 많이 배워요. 저 모습이 꼭 우리 모습이. 항상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만 사랑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어디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을 첫 열면은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죠. 그 천지를 시간과 공간으로 이해를 해도 돼요. 하늘과 땅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천국과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살아갈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천국 백성도 있고 지옥 백성도 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있고 농명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건 피조물인 우리 입장에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와 농명되지 않는 자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드라마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쓰는 데 있어서 주인공도 있고 악당도 있는 거예요. 악당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귀도 필요한 거예요. 마귀도. 마태복음 24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그 징조를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서 자기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그러잖아요. 미혹해 한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거짓 종들을 일으키는 것은 거짓 신자들을 추수하기 위함이에요. 밭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이 두 부류가 함께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짜는 가짜들을 위해서 가짜 목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추수하게 되고 진짜는 진짜 목사를 세워서 추수하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 말은 곧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예수에게로 난 자들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신단 말이죠. 믿어지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을 사람은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놨잖아요. 농명을. 그러니까 그 농명된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이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우리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해 주셨나이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게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끝자락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좋은 신앙은 망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망하면은 뭐하냐? 원망하기에 바쁘잖아요. 불평하기에 바뀌잖아요. 그래서 꼭 그러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잘못해가지고서 하는 것들은 매맞는 건 그건 징계라 그러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당하는 것은 고난이라 그래요. 신자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당하게 돼 있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은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나는 아무 잘못이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이럴 때 와 이러시면 되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냐 그 상황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어떤 아픔을 겪는다 그걸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영광의 영이 너희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잖아요. 이 애매히 고난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받느냐? 신자들만 받아요. 신자들만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은혜의 법으로 다스리고 하기 때문에 이 은혜는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조건과 상관이 없이 구원도 받고 내 조건과 상관없이 매도 맞는 거예요.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매 맞는 게 아니고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을 것 같으면 박수 쳐준다, 핍박받는다. 뭐가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핍박 안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꽉 지켜줘가지고 저쪽에서 나를 그렇게 욕을 하다가도 반사돼가지고서 오던 게 제한테 돌아오고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안 죽었지. 사도들이 안 죽었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안 받았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냐?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타고나면서 뭐냐? 우상성을 가지고 있어. 우상성을. 이 우상성이 곧 뭐냐? 내 몸의 중심으로 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몸의 중심으로. 그게 내 몸 중심으로 이것은 선이다, 악이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 내게 잘해주면 좋고 내게 잘못해주면 나를 귀찮게 하면 싫은 거예요.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데 다 그렇게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뭐냐 자기 몸뚱이 중심으로 산단 말이지. 그게 자기 몸뚱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도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그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훈련 과정을 이걸 이수를 해야 돼.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통과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잘잘못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코스가 있어. 코스가. 그 코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하냐면 선악의 법을 가지고서 자기에게서 이걸 내가 지금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고를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는 일들을 한다니. 그래서 신자들은 애매히 고난받을 때도 있고 잘못하면 매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매맞을 때도 있나. 모세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백날 해봐야 뭐하노.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화가 나죠. 열심히 말이야 정신을 또 하사불성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백날은 뭐하나 뭐 빵 좀 받을 거 화가 나는 거 화가 나는 거. 이 모세가 꼭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럼 묻습니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꾸 가르치잖아. 이런 얘기해라 저런 얘기해라. 지금 모세의 이 노래가 복의 노래예요 저주의 노래예요? 저주의 노래잖아. 저주의 노래. 모세도 이런 말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의지와 상관없이 가르치라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다 알고 있듯이. 아이가 아무리 자기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이는 엄마는 알아요. 아버지는 알아요. 그 아이의 한계를 안다니까. 그건 네가 아무리 각오를 하고 한다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부모가 없다니까. 그걸 믿는 부모는 아이로 돌아가야 돼. 아이로. 부모는 그 과정을 지나왔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 아이가 자기가 각오한 대로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그렇게 해왔잖아. 본인이. 그래서 부모가 하는 이야기는 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야. 경험에서. 아이들은 잘 들으세요? 부모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다 경험해서 알고 있어. 부모들도 우리 그 아이들 그런 과정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장담을 이렇게 각오를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걔를 무시를 해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무시해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이들의 성정을 아는 거예요. 체질을 아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안 된다는 것을. 그러면 그 안 됨을 통해서 안 된다는 걸 통해 가지고 뭐를 가르치고 싶으냐? 안 되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듬고 가잖아요. 지켜주시잖아요. 여기 곧 뭐냐?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거 배워가가지고 천국에 가가지고 면류관 벗어던지면서 할렐루야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이거 찬송하는 거예요. 가서 막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조금 맞대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는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를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교회를 올 것 같으면 천국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냐 리허설을 해야 돼요. 리허설을. 그게 그 은혜와 감사와 찬송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축제예요. 축제. 참 이것도 귀한 얘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준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풀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교회로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법이 작동할 것 같으면 여기 잘못하면 여기 못 와요. 여러분 스스로가 못 온다니까. 나갈 수가 없어. 내 안에 이 법이 작동하면은.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은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서 멀쩡한 얼굴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저 카나다에서 오신 저 집사님이 내한테 절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마치 멜리데 섬의 그 추장들이 바울한테 절을 할까 봐서 내가 아니 됩니다 이렇게.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기뻐가지고서 너무 고마워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됐으니까 그냥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 은혜가 사무치도록 하나님 앞에 자발적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그 과정이 뭐냐? 인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인간 만드는 과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예요. 장자 만드는 그 일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 근데 그 광야가 어때요? 광야길이 어때요? 희낙낙하는 자리예요. 맨날 힘든 자리, 힘들고 눈물 흘리는 자리예요. 눈물 흘리는 자리예요. 눈물 흘리는 자리예요. 그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는 그 뭐예요? 우리 본성과 반하는 자리죠. 하나님이 그 노정대로 끌고 가는데 우리 본성과 반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반하는 길로. 좀 아스팔트 길로 끌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진흙탕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똥개 훈련도 똥개 훈련은 그나마 다행이지.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아,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우상성을 찍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성. 이들은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뭐로 이해를 하느냐? 자기 일신상의 유익의 도구로 자꾸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익의 도구로. 얘네들이 광야에 나와 가지고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율법을 세우고 율법을 주실 때에 그들은 뭐를 했느냐? 복 준다 그러니까 덜컥 무릎 꿇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 것 같으면은 온 세계에서 너희들이 복을 받는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이게 과연 지가 받을 수 있는가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게 덜커덩 계약을 했네. 도장을 찍었네. 이거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니까. 약관도 잘 보고.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한테 불리한 것들은 글씨 크게 썼다 작게 썼다. 그걸 잘 봐야 돼. 그걸 잘 봐야 돼. 그거 모르고 덜컹 계약해놨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이 돋보기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오 그게 있네. 그 왜 안 봤어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보험 하나 들어도 보험 이렇게 전화 올것 같으면은 막 혼자 막 떠드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동의하십니까? 거기 알고 동의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우리 생각하기는 다 내게 필요하게서 했겠지. 동의해서 나중에는 동의한 건 내용 속에 불리한 것들이 한두 가지 아니고 어느 보험사 어느 보험사라도 지들 유리한 쪽을 하지 고객 유리한 쪽을 하는 인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산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뭐 하느냐? 꼭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딱 했는데 세상에 계약서에 도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어겨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잘라내는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저주와 이방인들이 당하는 저주는 달라요.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하나님께서 저주 이거 하는 것은 이건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징계를. 이방인들에게 하는 저주는 그건 진짜 지옥고라는 거예요. 형벌이에요. 형벌. 그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5만 6두 문제 써가지고서 막 욕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그런 욕 안 하고 살아요? 우리 엄집사님은 안 할 것 같아. 워낙 인품이 고매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아이들도 이렇게 그 키워가면서 욕도 좀 하시고 매도 되고 하셔야 돼요. 그게 양약이라고. 어떤 분들이 TV에 나오는 것 같으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경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본인은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경어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경어 쓰기를 바라요? 반말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언제 경어를 씁니까? 이제 둘이 이제 같이 뭐를 이제 그 합을 맞출 때 경어를 썼다 그러면 문제되는 거예요. 부부 안에 살면서도 정낙원 씨 이럴 것 같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인간이 왜 저러냐 딱. 여보 이럴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름을 딱 쓰고 경어를 쓴다 그러면 비상사태라 이거 비상사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매를 대고 징계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그 밑에 이게 깔려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 말도 안 해요. 잔소리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해요. 여러분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잔소리 해요?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잔소리를 사랑으로 듣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안 듣는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의 구조가 뭐냐? 항상 나한테 잘해줘야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만. 잘해줘야 좋은 것으로. 달달한 걸 줘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달달한 것이 지금 이것이 몸을 해치게 하는데. 몸에 가장 좋은 맛은 뭐예요? 쓴맛이잖아. 근데 쓴맛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다 단맛을 달라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언제 깨닫느냐? 많은 고난을 지나가지고서 철이 들면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응? 사고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다니까. 이번에 우리 간사님이 이 차 폐차시킬 정도로 교통사고를 났는데 교통사고는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왔다래. 진작 좀 감사를 하지. 물론 진작 감사하고 살지만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에 야 이게 참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줬구나. 이런 걸 깨닫는다니까 깨달아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뭐냐. 왜 재수 없이 내가 이렇게 됐냐 이러잖아. 왜 재수 없이 이래. 화를 내잖아. 사고를 쥐가 내놔놓고 누가 내라고 그랬냐고. 쥐가 사고를 내놔놓고 재수 없다고 그랬잖아. 재수 없다고.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아픔들을 당할 것 같으면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밀어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 그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리로 몰아넣는 거예요. 몰아넣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 좀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적과 꿀이고 뭐냐 하나님 은혜인데 은혜와 감사인데 그 은혜와 감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치는 과정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 그 광야에서 입에 단내 나는 그러한 그 과정을 지나와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것 같은 그것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에 세상에서 천국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일기 그들의 그 구속사는 마침이 돼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흘렀어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 입장에서 들어가는 것까지 뭐냐? 우리 천국 가는 것까지의 모습이고 이제 들어가서 사는 것도 세상과 똑같아. 그래서 가나안 땅의 습성을 본받지 말라 그러죠. 애굽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 그러죠. 분명히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는데 애굽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뭐가 돼요? 애굽이란 얘기지. 애굽이란 얘기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세들은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서 뭐 하느냐?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이 말이 이해돼요? 큰 틀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누가 죽어요? 1세대들이 다 죽죠. 이게 우리 이후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옛사람이 죽어. 이게 그럼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옛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전부 죽어요. 죽어.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2세들이에요. 2세들. 우리가 속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이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요런 자들이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2세대는 그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천년왕국이죠. 천국이죠. 그죠? 예,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것이요. 또 시작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세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이때부터 살아가면서 다윗시대 돼가지고서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가 또 뭐가 되느냐?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 짓고 나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붙박이로 살잖아요. 살면서 또 열왕들이 또 뭐해요? 또 타락하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타락했듯이 똑같은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오느냐? 예수님이 초림을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초림을 오실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와버렸잖아요. 이해되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 초림을 오셔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자들을 전부 무덤에서 끄집어 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죠? 이렇게 될 거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정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마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또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어. 이 교회 시대는 또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광야하고 똑같이 가! 똑같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왔는데 지금 꼭 뭐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끄트려 가지고 400년 동안 뭐 하냐? 암흑기 와요. 암흑기 와요. 이 계시 단절이 온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는 우죽순간이 많은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때라니까. 그거 똑같은 때예요. 똑같은 때. 엘리 시대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은데
등불이 꺼졌다.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더라.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등불을 크게 불씨를 댕겨놔. 다 타락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같은 자들 다 이렇게 냉겨놓는 거예요. 응? 제가 이렇게 선교회 하나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그루터기 선교예요. 그루터기 선교 이름이. 예전에 제가 예? 목사님들 한 30명 이제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목사님들이 만든 그 선교회가 그루터기 선교회라는 이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때 종말론 이제 빠져가지고서 강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감림산 기도원 얻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내가 주 강사가 돼서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겁이 덜컥 나가지고 나 안 할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없어져 버렸어. 이제 다시 하나 만들려고 그러지. 그때는 복음도 몰랐는데 만들어놨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루터기가 아니라 묵은 나무 고목 나무가 돼버렸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고 가르쳐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거울. 자화상이라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 세례를 받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이랬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말세를 만난 너희들에게 뭐를 기록했다 그래요? 거울로 기록해놨다. 거울로. 그래서 선줄로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거울로 기록해놨다고. 그럼 그 이야기가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 이야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로. 아멘? 그래서 어느 시대고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도 변하지 않아요. 이게 희망이요. 하나님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변하는 건 당연히 변하는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가지고 언약의 후손들을 어떻게 간섭을 해오고 어떻게 다스려 왔던 것들을 구약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줬잖아. 근데 결국은 그 백성들을 살려내더라, 안 살려내더라? 살려내죠. 기어코 그들을 어디를 데려가요? 약속한 그 나라를 데려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대아 우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어디를 보여줬어요? 하늘에 있는 그 성을 보여줬죠. 그 하늘에 있는 그 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몽땅 끄집어내가지고 그 성 데려가네. 그게 거룩한 성이라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초실절로 일어날 때 단 하나를 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그게 초실절이야. 초실절.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또 자기 백성들을 몽땅 데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일들이 와요. 데려가는 일들이.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은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속 동행을 하고 했죠. 그 여호와가 신약으로 오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꼭 그와 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죠. 성막. 그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 집이죠. 하나님 거하는 곳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둘러 진을 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딱 거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셨어. 그럼 이 길에 같은 우리가 뭐가 되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갔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품고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품고 계세요?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는 품고 가는 거예요. 품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리 가거라 저리 가거라 이리 가거라 그 여러분들이 걸어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걸어간 것이 지들이 걸어간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제사장 그룹들의 예인들이 뭐 하느냐 법궤를 메잖아요. 메고 앞서서 행하면은 뒤에 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광야의 길을 다 걷게 하는 거예요. 걷게 하고서 진칠 때도 만들어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그 법궤의 그 실상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성막이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였듯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 이거 알리라 그러잖아요. 알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를 멀리서 찾지 않고 지금 어디 찾느냐? 늘 이 안에서 찾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지금 내가 지금 걸어 다니는 서버이다. 성전이잖아. 구약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어. 이게 역사예요, 역사. 구약은. 그러니까 구약은 그 시간에 그 장소로 가야 돼. 내 이름을 두시려는 그 장소에 가야 돼. 아무 데서 예배 드리면 안 돼. 큰일 나요. 그건 벼락 맞는다니까. 그 장소에 가야 돼, 그 장소. 이게 역사예요, 역사. 역사는 그 장소가 있는 거, 시간과 공간이 있어. 신약은 뭐냐? 묵시를 이야기하는, 묵시를 이야기해.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 우리 속에 쑥 들어올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걸어 다니는 성전이 돼버려. 예수님과. 어디 특별한 장소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은 장차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예행으로 모이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뭐 하는 곳이냐? 온 세계 흩어졌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한 군데를 모으는 거예요. 한 군데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는 집성촌이라고 그랬죠. 집성촌. 그러듯이 교회가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다 교회인데 이것이 우리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여기서 맛보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반드시.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돼. 교회를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가 주일날 주의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전부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각자 한 주간에 살면서 살았던 그 은혜,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농사 지은 거예요. 농사 지은 거 좋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서 여기 와가지고서 전부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전부 모여가지고서 그 내어놓은 그 곡식을 가지고 떡을 하고 뭐 하고 이래가 축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축제 하는 거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모여야 돼요. 아멘? 그 장차 예수님께 재림하면은 미국에 있던 사람도 올라가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올라가고 한국 사람도 올라가고 맞습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다니까. 그러기 거기 모여진 그 동네를 뭐라 그러냐? 여호와 산마라 그래요. 여호와 산마. 여호와 산마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럼 구약의 광야의 모습이 그대로 이랬죠. 여호와가 그 중심에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산마. 아멘?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요걸 그대로 에덴 동산 구조를 할 것 같으면은 여호와 산마, 여호와가 계신 곳이 에덴이 돼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산이 돼버리고. 이해되죠? 그 이게 우리 속에 지금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틀고 계신 분이 에덴 동산, 에덴에. 우리는 그 에덴에서 공급하는 그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이 말씀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뭐를 받느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밑바탕에 법을 쫙 깔아버려요. 법을 깔아버려요. 그럼 법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 죽는다 다 죽어버려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가는 백성들 보고 기분 나쁘게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너들 또 다 하나님 말씀 다 따라버리고 니들 마귀 새끼다 아이가. 진짜 마귀 새끼예요? 아니잖아. 그죠? 여기도 보세요. 예. 마귀 새끼가 아닌 사람에게 마귀 새끼라는 얘기를 할 거는 그건 욕이 아니에요. 사람 보고 개새끼라 한다. 그게 뭐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안 해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욕을 할 이유가 없어. 즉, 이방인들이 사는 걸 하나님이 욕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이방인들이 타락한다고 하나님 그들 가지고 나무랭이 적이 없다니까. 다 자기 백성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할 때,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갈굼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구원은. 애굽에 있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 마음대로 살아서 편했어요. 종노로 돼도 편했다니까. 근데 광야 딱 지나가지고서 홍해 딱 건너놔놓고 그때부터 뭐 하냐? 하나님께서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 갈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얍복강 씨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갈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신과 싸우는 자죠. 우리 안에 무슨 신이 있어요? 잡신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상이 있잖아요. 우상. 그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있는 애굽의 신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우상을 찍어내는 일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 1세대들이 다 죽는 것으로 나타나. 그럼 우리 이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몸 가지고 못 가요. 이 몸 가지고. 이건 우상단지라. 우상단지. 네? 틈만 나면 우상 섬기고 자는 거지. 그래서 이 몸을 죽여버리고 새 몸 주신다니까. 예수님 재림 할 때 기대하시라니까. 죽음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아멘? 지금은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구약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 열조석으로 들어가요. 열조석으로. 구약은 절대로 못 들어가. 천국 못 간다니까. 열조석으로 들어가라. 그게 수월이에요. 수월. 수월에 들어간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뭐가 열리느냐? 에덴의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비로소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어. 그럼 신약의 사람은 어떻냐? 열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사람의 열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우리 열조잖아. 우리 예수로부터 나아졌잖아. 구약의 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나아졌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아졌는데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신약에 나아진 사람들은 예수로 나아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아가잖아.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서울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 가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 죽으면 찬송을 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저것들은 싸가지가 없고 뭐 인간들이 저러냐 싸이꼬냐.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끝이라 보는 것이고, 우리는 죽음은 고생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봤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다 용서하지, 다 용서하지. 내가 지금 가는데 뭘 그걸 원수 품을 게 있냐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그냥 이해를 해. 원수도 이해를 하고 다 이해하고 산다니까.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까짓 거. 그거 갈바서 뭐 하겠냐. 뺏으면 뺏겨줘. 이 바울이 사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 떨어지 당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응? 그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달라면 주고 욕먹으면 어때? 그래서 욕을 한 적, 구욕을 당한 적 축복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렇게 살았다니까. 왜 그러냐? 바울 속에 뭐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산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라니까. 애틋한 사랑.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말을 아는 지혜를 좀 배우라 그러잖아. 종말을 아는 지혜를 좀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룬이 살찜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뻥거도 쳤다 그러죠. 그죠? 그럼 그 여수룬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여수룬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거둬 찼지요. 하나님을 이거 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니까. 우리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육이에요. 육. 이 육은 뭐냐? 자기 몸 편하고 자기가 이 몸에 행복을 줄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신도 필요 없어. 그래서 부요하면 반드시 신앙이 어디로 가느냐? 우상 숭배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 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물론 은혜로서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도 돈 많이 번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와서 헌금을 하고 뭘 하고 섬기고 하는데, 그 밑에 바탕에 깔려있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거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거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다니까. 그렇게 하면 이 복받고 잘 산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 현재 복받고 내가 부요를 누리고 누리는 이것을 그대로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줄 테니까 날 좀 돌봐주세요. 이게 우상숭배 신앙이라니까. 그래서 부자는 반드시 우상숭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 부자가 되면. 그래서 기독교는 부요가 적이에요, 적. 고난이 복이고. 근데 이걸 니라서 알겠냐고. 아, 나는 잘 살면 다는 잘생겨.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알겠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몸뚱이가 그래 안 된다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 따시고 배부러서 잘 돼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잘 믿을 것 같으면, 등 따시고 배부를 것 같으면 이제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그냥 가기는 못하니까 요즘에는 교회에서 종교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일수도장이라도 찍고 가세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일부 예배 딱 드리고 가가지고서 헌금하고 갈 것 같으면, 아, 나 이제 하나님 봤어요. 내가 받았지요? 그, 나 오늘 잘 살아, 이게 가는 거예요. 지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고 말이죠. 여행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롱하는 거, 우롱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 신앙이라니까. 그럼 그 사람이 만약 가진 게 없을 것 같으면 그런 짓을 한다는데, 여행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돈 없는 걸 감사하시라고. 돈 있으면 여행 가지. 우리 지난 우리가 설날에, 아이고 이런 교회도 없을 거예요. 설날에 100% 나왔잖아요. 설날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설날이면 어디를 가야 된다? 요즘 부모 집에 안 가잖아. 설날에 어디를 간다? 제주도로 가지. 설날에 인천공항에 40만이 빠져나갔다 그래. 40만이. 지금은 옛날같이 고향 안 가요. 그냥 그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 해놨어요. 보내세요. 잘 쓰세요. 해놔놓고 지인은 어디로 가느냐. 태국으로 가는데.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그게 전부 뭐냐? 뭐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 돈이 있으니까 떠나는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차압을 해야죠. 회수를 해야지. 그 회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회수하는. 그게 징계, 징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수린이 살찜에 하나님 뻥거도 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요. 가나안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주인으로 살았는데, 주인으로 살았는데 여기에서 뽑혀져가지고 이방인의 포로가 될 것 같은 그때는 뭐냐, 노예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 갑자기 뭐가 되냐, 노예로 딱 바꿔치게 해놓는 거예요. 그 노예로 살면서 아 옛날이요, 아 옛날이요. 그게 시편 137편이에요. 그 발간까지 서가지고서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면서 아 그때 우리가 잘 살았는데 하는 거예요. 그걸 읽어서 때늦은 후회라 그래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서 거기서 뭐 하느냐, 자기들이 처절하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이상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 때 항상 타락하고 이방인들에게 불려가지고 고난받을 때 믿음이 가장 좋았다니까. 믿음이. 지금 모세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마감을 그렇게 한다니까. 신명기가 뭐냐, 2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들에게 재교육하는 게 신명기예요. 재교육하는 것이. 근데 그 재교육을 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교육을 하느냐? 광에서 망한 1세대들을 가지고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뭐냐? 니나 똑같아, 이놈아. 니들이 하는 그 행세머리가, 니 애비가 하는 행세머리 똑같다니까. 다를 거 없어.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상상하는 말을 한다 그러잖아. 상상하는 말을. 그럼에도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서 그런 일을 당하들 것 같으면은 종말에 대한 그런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 이런 아픔을 겪게 됐는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 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줘요. 복을 준다니까. 복을 주는데, 그런데 그 복을 자기 백성들이 제대로 쓸 줄을 몰라, 사용할 줄을 몰라. 이게 육이라니까. 육.
그 복을 제대로 쓸 줄 몰라서 이 복이 도리어 뭐가 되느냐?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들한테 돈 많이 줄 것 같은 그 돈이 독이라 그러잖아요. 약이 아니고 독이라 그러잖아요. 그 진짜 부모들은 아이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세배했는데 아이들이 지금 신사임당을 받아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훈이가 저런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신사임당 가지고 이 세우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다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다 신사임당 주잖아요. 퍼런 거 줘보세요. 욕한다니까. 다 신사임당 가지고 세우고 있다니까. 세우고 있다니까. 누구한테 받았고, 삼촌한테 받았고, 고모한테 받았고, 다 받으세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모는 딱 그러죠. 가져와. 그럼 애가 그러죠. 이거 내 건데? 알아. 네 건 줄 알아. 근데 지금 너한테 못 주겠어. 그래서 신사임당은 압수하고 뭐를 준다? 퍼런 배추잎을 하나 준 거예요. 이거면 충분해. 그만은 노발대발하죠. 노발대발하죠. 나중에 그 돈 달라고 할 건 돈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부모는 내 자식이 이 돈을 쓸 줄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 줄 수가 없어. 그건 망하는 길인데. 재벌 2세들이 왜 다 망하느냐. 이 새끼들한테 돈을 쓸 줄을 모르는 놈들한테 그것도 주우니까 그러니까 깡패짓을 하는 거예요. 깡패짓을 하는 거예요. 망나니지 망나니지요. 그 또 애비라는 놈이 가가지고 권투고 물론 글러브 끼고 그거 한 사람을 또 좁혀낸다. 이 옛날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모르는구나. 아직까지 소시적이라서 잘 모르네. 옛날에 그랬다니까. 하나그룹의 그 회장이 자기 아들 뭘 힘들게 했던 거 같아요. 지가 권투 글러브 끼고 가가지고 알을 좁혀낸다고. 그게 무슨 애비냐고 이게. 그게 직구석에 형제들끼리 다 싸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식 키우는 거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똑같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유언과 같은 교훈을 하면서 너희들이 들어가면 반드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계약대로 너희들을 뭐 하느냐 뽑아버릴 것이다. 그럼 뽑아진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통절하게 애통해하고 과거를 추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해서 여기서 깨닫고 돌이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또다시 확 부어준다니까. 그러한 그 역사가 사사기 역사잖아. 사사기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복받은 놈들이 반드시 뭐하고? 타락하고. 타락하면 뭐하고? 징계하고. 징계하면 그 다음에 뭐하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 뭐 주고? 복을 주고. 그게 사사기 계속 그 사사시대 그 역사잖아요. 역사. 그 사사기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 모세가 지어준 이 노래가 지금도 우리의 귀에 응한 바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세가 지어준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노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 아 이게 버려지는 저주가 아니구나. 징계 돌이키게 하는 것이잖아.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같이 한번 봅시다.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징계가 다 받는 것인데 없으면 뭐이다? 사생하죠. 사생하는 족보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죠. 그죠? 잘 보세요. 지금 보세요. 율법 아래서 당하는 것하고 은혜 아래서 당하는 건 달라요. 율법 아래서 징계 당하는 것들은 그거는 저주의 개념이에요. 은혜 아래서 당하는 것들은 이것은 징계 차원이라. 지금 이해되죠? 자 보세요. 징계가 없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사생하라 그랬죠. 사생자. 사생하는 족보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율법 아래 족보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족보에 올라간 아들은 언제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줘야 우리가 족보에 올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실 때 호정령이 나오는 거예요. 호정령이.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호적이 올라가게 됐다니까. 그래서 예수로 나아진 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의 호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 14만 4천 명이 전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동시적으로 되어 있다니까. 동시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너 내 거 이렇게 인쳐놓은 거예요. 너 내 거 인쳐놓은 거예요. 아멘? 이 사생자예요. 아들이에요. 여기 참아들이라니까. 참아들. 참아들이 좋지요. 좋지요. 그 다음에 따로 오는 게 있는데 사생아는 징계한다 한다. 아, 내 내비도 뿌려. 근데 참아들은 징계예요. 왜 징계하겠어요? 그 아들의 잘못이 누구의 이름을 가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에게는 자식은 자기 명예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자기 얼굴이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은 누구 욕하느냐? 네 애비 누구? 아버지를 욕해. 부모를 욕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니네 교회 목사가 누구 이거 한다니까. 나는 그거 뭐 그 소리 듣기 싫어가 여러분들 달려 뽑아야 돼. 나는 여러분들 달달 뽑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달 뽑는 이유가 네 속에는 내 명예가 달려있고 내 이름이 있어 이놈아. 네가 잘못하면 사람들은 누구를 욕하냐? 하나님을 욕하잖아. 그 여러분들 잘못할 것 같으면 뭐라고 세상에 뭐라 그래요? 저 예수 믿는다는 것들 예수 믿는 예수님을 가만히 있다가 욕먹고 있다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욕 안 먹으려면 가도 해야죠. 달달 볶아야죠. 이걸 복이라 그런다니까. 복. 아멘? 그러니까 징계가 달갑지는 않지만 이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그런 인생살이가 안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질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지금 잘 되어 보세요. 방콕에 가가지고 지금 캐디하고 지금 골프 치고 있을 텐데. 생긴 것들 보세요. 얼굴이. 저 은양에 가면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올 때 골프 복장 딱 입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겠다니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겠다 그러죠. 근데 교인들이 또 골프 채를 사준대. 예배 드리러 왔어요? 골프 치러 왔어요? 그 사람이 개척교회 같으면 골프 치러 간다 안 간다?
그래서 부요하면은 자꾸만 다른 짓을 하게 돼 있어.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적당하게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만큼 요렇게 이렇게 간섭당한 걸 감사하시라고. 잘 풀어놔 보세요. 안 된다니까. 뭐 나는 잘할 수 있어.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도 부모가 안 됐는데 여러분이 잘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DNA 그대로 유전자를 그대로 들고 나왔는데 뭘 다른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을 간섭했듯이 2세대들을 간섭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희낙낙하지 마. 희낙낙하지 마. 너희들 들어가고 나온 애는 반드시 먹고 배부르면은 날 뻥긋 찰 거야. 네 조상들이 했던 그 행세머리를 할 것이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두고 볼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가나안 땅에서 뽑아버릴 거예요. 뽑아버릴 거예요. 그 뽑혀진 자리에서 너희들이 통절하게 회개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드리워가지고 다시 이 고토의 자리로 회복시켜준다 그러는 거예요. 회복시켜. 그 회복하고 돌아와가지고 너희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될 것이라. 그게 또 얼마나 갈까요? 또 얼마 못 가. 그게 이게 계속 악순환이 악순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는 것들이 그 악순환의 그 굴레를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꼭 마치 저 뭡니까 전쟁 때 군인 같이 성한 몸이 없어, 성한 데가 없어, 찢기고 떠터지고 얻어맞은 그런 흔적들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간증을 해보세요. 그 간증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여기 첫마디를 따고 온 사람이 있어요? 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뒤로 굴러, 막 해가지고서 여기까지 왔잖아, 와가지고서. 그 지금은 가라 해도 못 가. 또 굴러 올 텐데 또 어떻게 할 거죠? 그걸 알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깨달으시죠? 근데 갑자기 돈벼락을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은, 여러분 눈에서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신사임당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그 길 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부하게도 말고 비나게도 말게 하는 거예요. 부하면 누가 없다고 할까봐 그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잖아. 너무 가난하면 남의 걸 도적질 할까봐 그렇고. 그래서 부하게도 마시고 비나게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따라합시다. 다 따라하세요. 팔자리 은행 하고 사세요. 아멘? 분복이라 하고 사십시오. 사시라고. 각자 다 분복이 있잖아요. 옆집에 꼭 예수 믿는다 다 저주받아 다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부를 줬는데 그 부를 잘 써.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부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있는 것이고 다 각자 품복이 있어. 품복이 있어.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으면은 세상에 물질이 많고 적음이 우리를 희비하는 것이 아니더라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그 많고 적음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노란하지를 않아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꾸 그렇지요. 은혜 받아보세요. 있는 바 족한 줄 안다니까. 감사한다니까. 감사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날마다 뭐를 주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일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면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지족하는 마음이 들면은 자족하는 것이 돼버려요. 지족하는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지족이 돼. 지족하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 받으면은 별거 지금 내가 형편이 좋지도 않는데 그 속에서 감사를 한다니까. 이건 은혜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은 절대로 환경에 희비하지. 그래서 진짜 신자는 환경으로 희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은혜 받을 때다 소리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 우리는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세상 것도 얻으려고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땅에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뢰한 복이 온다. 하늘에 신뢰한 복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등 따시고 들어가면 분명히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살게 해줘. 내 언약이 그러니까 잘 살게 해주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그걸 가지고서 너희들이 끝이라 생각하지만 네가 너희들의 종말을 알아야 돼. 등 따시고 배부러 가지고 잘못하면 뽑혀 나간다는 이 종말을 알아라는 거예요. 종말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알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그 물질에 취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경계로 시키는 거예요. 경계로. 아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면서 그 은혜 받은 것이 행여 우리는 꼭 뭐하냐. 또 자기 육체를 위해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이 은혜를 세격거리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 얼마든지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지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말해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징계가 온다니까. 징계가. 그 징계 받을 때 여러분 인생대로 안 사라질 때 그때 그러시라고. 제가 굉장히 힘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따지기 그랬어요. 내가 그만 이쁩니까? 자, 하나님 내가 그만 이쁩니까? 이 이야기하고 그만 이쁩니까? 이거하고 뭐가 달라? 뭐 그 글을 풀어놓으면 똑같아. 그럼 내가 그만 이쁩니까? 이게 뭐예요? 원망이지. 이럴 수 있어요? 이 소리잖아. 그럼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게 대화하고 있다니까. 그걸 내가 알았다 몰랐다? 모르지요. 그 상황에서 아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오니까 와 구구절절히 걸음걸음 굽이굽이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습해 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솔직히 신정동에 있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어. 그때는 솔직히 이 심정이 그렇다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구려도 애통이 하고 우리 인간이 이런 인간들이 있냐 그래가지고 욕을 줄방말방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팍 따지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때 당시에 내 이 신앙이 곧 뭐냐 내 안에도 이 우상성이 있는 거예요. 우상성이 이 창세의 언약을 전할 것 같으면 다 잘 들어가지고 싹 잘해줄지 했는데 말을 더럽게 안 들여쳐보고 뭐 이런 인간들이 있는가 진짜 교회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국 잘 됐으면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일이 넘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달라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돼버렸어. 내가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와, 거기서는 안 해주고 여와 합니까? 다르잖아. 동네가 다르잖아. 그거는 애굽이었고. 여기 광야 나온 거예요. 여기. 가나안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훅 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세월이 필요했구나. 그 세월이 필요했구나. 어떻게 볼까 하면 거기는 잉태하는 기간이었고 여기는 출생하는 기간이에요. 출생인 거 출생해서 다 낳아져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은혜롭게 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돌이킬 것 같으면은 와,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간섭해 오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모두가 여러분의 역사라니까.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듣고서 여러분들이 과거 걸어온 길을 이렇게 한번 추억을 한번 해보세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왔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곧 뭐냐? 은혜와 감사와 찬송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아멘?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이에요. 그발강가에 가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그발강가에서 그들이 천국을 누렸다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누렸다니까. 예루살렘에 살 때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설적 자기 백성 사랑하는 법이라. 사랑하는 법.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말 같지 않는 이런 저주의 노래가 아니고 배은망덕한 그 새끼들을 진짜 하나님 아들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저주의 노래가 아니고 축복의 노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것이 문자적으로 저주지만은 그 저주의 뉘앙스의 그 바탕에 깔려있는 그 하나님의 깊디 깊은 그 사랑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이 노래가 기쁨이 변하여 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멘? 예.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은혜를 입을 것 같으면 그것이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의미가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야. 너무너무 귀한 사랑이라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 어딜 갈때이 말씀이 그들에게 뭐냐, 채찍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잘못 갈것 같으면 예비! 예비! 이렇게 하듯이 이 말씀이 그들 속에 잘 박혀서 노래처럼 들려질 때, 아, 우리 잘못하면 망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것이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들에게는 뭐냐, 복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복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지금 그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깊구나, 그 은혜 그 자리에서 굴복당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찬송하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법이 우리 인간들의 사랑법과 역설적이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주의 그 밑바탕 속에 하나님의 애끓는 그 사랑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사오니, 이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저주로 받지 않고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늘 주님의 은혜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